오늘 서울신라 호텔에서 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 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교육, 노동, 연금을 중심으로 3대 개혁을 통한 인구 문제 해법을 모색합니다. 곽재성 KG그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문제는 원인이 복잡한 함수를 푸는 일이지만 단순한 세법을 없는데 급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 정책과 교육, 인식 개선, 국제협력 등 모두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